처음에 제가 원래 동요랑 성악을 했었어요. 근데 피아노를 잘 못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너가 성악을 전공을 하려면 피아노는 뗄 수 없는 거고 필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사촌 언니를 따라서 국악 공연을 보러 갔어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 안 하는 거를 꼭 하고 싶어 했어요. 신기하다. 나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엄마를 쫄라가지고 국악학원을 등록을 하러 갔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안 된다 했어요. 한 소리를 한 달 배우고 고향 제가 사는 시에서 이제 대회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1등을 하고 국악학원 원장님이 아 얘는 소질이 있다. 얘는 무조건 등록을 시켜야 된다. 목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남종이다 라고 했는데 약물 치료 받으면서 이 목소리가 점점 8갈래로 나오다가 7갈래, 6갈래 이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아예 꿈이랑 앞으로의 그 직장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성 치료랑 음성치료 꾸준히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아이돌 연습생을 하게 됐어요. 발성 치료를 하려고 어느 학원을 등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2학년 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고 3학,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다리를 딱 다쳐가지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또 하늘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친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인대가 늘어난 거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경이 눌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에 맡겨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뭐 데뷔를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연습만 하다 보면 그때도 약간 너무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그 목소리 다쳤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우울증이랑 슬럼프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집에만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되게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시작한 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저도 약간 많이 밝아지고 우울증도 좀 이렇게 없어지고 원래 시즌1 때 연락이 왔었어요. 나가라고. 그 전 기획사 보컬 선생님이 리스트로 지금 하는데 나가라 라고 했는데 그때가 제가 다리 다치고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그 막 우울증이랑 좀 심해졌을 때여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마음도 이제 괜찮아지고 다리도 이제 낫고 하니까 다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악 선생님도 저한테 지윤아 너는 국악보다 대중음악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이거는 형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틀어서 한 거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거거든요. 그 아이돌 연습생 했을 때도 사실 저는 아이돌보다 트로트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무조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싶었고 그냥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다 같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저라는 생각에 너무 부담감이 큰 거예요. 이게 제다 못하면 다 떨어지는 거잖아. 아니면 누군가 몇명만 붙고 아, 인생곡은 김태곤 선생님의 망부석. 일단은 마지막 곡이잖아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곡을 해야 되고 국악 트로트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망부석이 국악 트로트고 이게 뭐 내님을 기다리는 거지만 저한테는 저의 본말을 기다리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뭐 여태까지 계속 안 좋은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엄마도 예쁘단 말을 잘 안 했어요.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너는 예쁜 게 아니다. 그냥 매력이 있다. 그냥 웃을 때 그냥 귀엽다. 끝. 예쁜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 예쁜 건 아니지. 항상 이러면서 걷거든요. 예쁘다고 하시니까 약간 내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